전설 야담, 신부 없이 신방에서 홀로 잔 신랑. 송질은 형조판서, 예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른 인물입니다. 일국의 재상으로 천하를 활령하는 위치에 있지만 부인의 투기가 무척 심해 집에서는 마음고생을 겪곤 했습니다. 어느날 송질이 세수할 때 얼굴이 예쁜 계집종을 보더니 잠깐 손을 잡아봤습니다. 손이 참 곱구나. 그게 다였고, 더는 계집종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밥상에 평소 보지 못했던 녹그릇이 있기에 송질은 별생각 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으혹그 속에 전날 잠깐 만졌던 계집종의 손이 있고, 핏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송질은. 부인의 극심한 투기심에 할 말을 잃고 몽안이 있다가 그대로 밥상을 물렸으며 한동안 말없이 지냈습니다. 송질은 스라의 딸 셋을 두었는데 모두 송질이 모친과 같았습니다. 송질은 그걸 늘 걱정하며 지내다가 하루는 검은 빛 사약 세 그릇을 딸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심정이 괴약하여 여자의 태도가 없으니. 모두 이 약을 먹고 죽으라. 부친의 뜻박 엄명에 두 딸은 차례로 잘못했다고 말하며 이제부터 순종하는 자세로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사약처럼 보인 액체의 정체는 목물이었는데 송질은 자신의 깨가 통했다고 안도하며 막내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그릇을 당기어 기꺼이 마시려 했습니다. 이에 오히려 송질이 기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송질은 막내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겠다고 속으로 결심하고 은밀히 사위감을 알아봤습니다. "당찬 사내가 어디에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송질이 조회에 참석했다가 물러나와 집에 돌아올 무렵 한 총각이 사랑으로부터 뛰어나왔습니다. 이에 송질이 무례하다고 꾸짖었으나 총각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없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대부집 자식으로 어여쁜 여인을 쫓아 사랑에 들어갔습니다만 상공은 일국재상으로 사람을 이같이 용납지 못하시니 장자의 풍도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니 총각은 송질의 막내딸을 보고 반해서 집으로 따라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각은 청년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냐면서, 그렇다면 어른으로서의 동망이 부족하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송질은 그런 총각의 기백을 속으로 높이 평가하며 사는 곳과 성명을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웃에 있는 예전 승지 홍영의 아들이었습니다. 송질은 청년의 학문 상태를 파악하고자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글을 읽는가? 이에 총각은 통감 사건을 읽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통감은 송나라 사마광이 편찬한 편년체 중국 역사서이며 청년이 통감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학문을 닦았음을 의미합니다. 송질은 총각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기상을 보건대 세상이 될 인물이건만 어찌 도리에 어긋난 일을 행하여 어머니의 근심을 일으키는가. 내가 자네를 사위 삼고자 하노니, 다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자 홍 총각은 송질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송질은 총각의 집안 형편이 어려움을 알고 비단 수십피를 보내어 혼수를 장막게 했습니다. 며칠 후 송질은 홍 총각을 조용히 불러, 자기 딸이 정말 마음에 드는지 확인했고 총각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홍총각은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지만 송질은 일사천리로 혼례를 추진했습니다. 중매 없이 당사자끼리 하는 마천인날 송질의 부인이 전안청에 들어가다가 종들이 모여 신랑이 아무종의 서방이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안청은 혼례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져온 기러기를 상위에 올려놓고 절하고자 차려놓은 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게 마당에 장막을 치고 병풍을 둘러놓고 꾸미는데 그 한쪽에서 사내종과 계집종이 신랑 흉을 본 것입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급히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찌 계집종 치아비를 사위로 삼으리오? 체단을 받지 말고, 당장 내쫓으소서. 그렇지만 벌써 예식을 행하고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상공이 어찌 귀한 딸을 계집종 지아비에게 버리시나이까? 내 딸이 비록 홀로 늙어 죽을지라도 맹세코 그런 놈에게 결코 보내지 아니하겠소. 방에서 그 말을 들은 신랑은 분노하여 하인에게 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송질은 온갖 구실을 둘러대며 신랑을 억지로 달래어 간신히 머물게 했습니다 이미 혼례식을 마쳤으니 부부의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장인의 공고에 신랑은 맞지못해 신방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그날 밤 장모는. 신부를 자기 곁에 둔채 신방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랑은 신방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 신랑은 즉시 일어나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역시 뜬눈으로 밤을 샌 장인은 신랑을 말리며 여기나 하고 가라고 권했지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신랑은 신부 없이 혼자서 잔 신랑이 어찌 초반을 먹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후 신랑은 그 어떤 소식도 전하지 않고 초가집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이에 비해 시간이 흐르면서 장모의 마음은 점차 풀렸고 되돌아보니 신랑의 풍채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딸이 공개적으로 기혼녀가 된 상태이기에 사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모는 남편에게 부탁해 하인과 말을 보내어 사위를 데려오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처가집에서 말을 끌고 온 하인을 죽도록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어이하여 그런 꼴이 되어 왔느냐? 장모가 묻자 하인은 장인이 보낸 노라 말했지만 신랑으로부터 심하게 맞았다고 R&D 물러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장모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인과 말을 다시 보내어 사의를 집으로 오게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신랑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물리치며 거절했습니다. 두번 다시 내 집에 오지 말라. 신랑은 하인에게 단단히 주해주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송질부부는 한숨을 내쉬며 크게 탄식했습니다. 사위를 붙잡으려 했었던 송질보다 수모를 주며 내쫓은 장모와 신부의 상심이 더 컸습니다. 장모와 신부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고 두 차례나 사나운 반응을 겪었으므로 다시 총알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지난 후 신랑이 알성과에서 장원 급제했고 장인 송질은 아내에게 탄식하여 말했습니다. 사위가 이번 과거에 높이 뽑혀 이름이 전국에 진동하니 장차 귀하게 될 텐데 지난 날 당신이 과시한 탓에 우리 보기를 길사람과 같이 하니 참으로 아깝소. 길사람은 길에서 만나는 남모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니 남과 다름없다는 한탄이었습니다. 그 말에 장모는 비늦게 크게 후회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신랑은 급제를 자랑하는 육아를 즐기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일부러 처가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보다 풍채가 준수했고 악공이 앞뒤로 호위하며 따르니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처가 집총들이 다투어 구경하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이 나서서 불러주세요. 장모는 남편 송질에게 사위를 집으로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송질은 하인을 시켜 사위를 집으로 초대했고 사위는 처음에 거절했다가 마음을 바꿔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오매불망 애태우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도 크지만 공은 학식 있는 군자로 한번 노함이 어찌 이에 이르나이니까. 신부는 평소 반성하며 신랑과의 재회를 기다렸으나 막상 얼굴을 보자 심통이 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언짢은 느낌을 얼굴에 드러내며 소매를 떨쳐 일어났습니다. 이에 신부는 깜짝 놀라 울며 사죄하고 신랑의 옷깃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장인도 사위에게 그만 노여움을 풀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모는 하인들에게 빨리 저녁상을 내오라고 재촉하면서 사위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윽고 신랑 신부만 방에 있게 되자 신부는 다소곳하게 신랑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장모는 장모대로 잔뜩 긴장하며 사위가 뛰쳐나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신랑은 신부와 동침하여 첫날 밤을 치르는 함례를 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인 장모는 안심했고 며칠 후 우례를 행했습니다. 우례는 신부가 혼인한 후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가는 예식을 가리키는 말이며 우리말 시집가다와 같은 뜻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오맘을 잊게 하는지라 감히 제멋대로 처신하지 않았고 매사를 조심하여 시모를 성겨 효도했으며 남편을 잘 받들어 어진 부인이 됐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홍원필이고 훗날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괴팍한 말괄량이가 칭찬을 들으며 잘 살자 장모는 내심 놀라워했으나 장인 성질은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모를 비밀이 있는 까닭입니다. 송질은 홍원필을 사위감으로 정한 뒤 홀레전에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내 딸이 성품이 너무 급하니 후일에 제약이 어려울지라 반드시 여차여차하게. 홍원필은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하고 장인의 가르침대로 행했습니다. 송질은 남몰래 사위를 챙겨주면서 학업에 힘쓰게 했고, 홍원필은 자신을 아껴주는 현명한 장인에게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급제했고 일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모와 신부는 죽는 날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